이번 종목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입니다. 63탄. 자, 63탄. 뭐, 이 종목도 뭐, 1000%는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잠시 시황 분석 드리기 이전에요, 동종목의 재무 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 텐데요. 자, 재무 구조는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곳간에 쌓여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평상시 보통 유가증권의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 정도의 그 사내 현금 흐름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인데, 이번 급락장에 최저가가 2,500원이었어요. 최저가가 2,500원이었으니까, 자,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2,5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3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자, 원칙은 금융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2,500원이면, 자, 7,000원 대비 2,500원이면 벌써 세 토막 넘게 난 거잖아요. 2,500원, 5,000원, 7,500원. 자, 세 토막이 넘게 난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이번에 저점 2,5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갈 겁니다. 자, 내려가면 지금 현재가 약 3,000원대인데요. 3,000원대인데 3,000원에서 이 종목이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500원 봅니다. 500원 떨어져야 돼요. 500원 떨어져야 이 종목이 이 작전을 폈던 이 구간에 작전을 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작전이 펼쳐졌던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일봉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1000% 바닥을 짚고 이미 1000%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찍고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요, 무조건 7, 8년 이상, 10년은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요새에 이제 최근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면서 2,500원, 단기 2,500원까지 급락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또 떨어집니다. 왜? 어디까지? 또 작전을 하기 위해서요. 1,000원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000원, 지금 뭐, 3,000원대인데,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3,0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두 토막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자, 두 토막이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두 토막만 날까요?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까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만요. 이게 왜또이 페이지가 갑자기 켜지나?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금융이론입니다. 그 새로운 금융이론을 최초로 창시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이 잠재자산이라는 것을 알면 꼭지, 주식의 꼭지 목표가하고 그다음에 바닥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대박이 터집니다. 잠재자산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약10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요.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서 기술적 반동은 오지만 이 종목은 다시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뭐 금융위기가 안 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뭐 지금 구간에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2,500원 깨고 내려가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제 이야기대로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니까 1,000원 이하가 이제 까지면 금융위기가 틀림없이 온다 그러면은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리고 제가 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한테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항상 여기에서 추천을 합니다. 자, 이날 보시면은요, 2020년,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020년이죠. 자, 2020년 2월 26일 날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월 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예, 바로 요 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에서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글을 쓰면서 카페 회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 바로 요 날입니다.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면 종합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미 최하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이 났을 것이고요. 뭐 주식자금 대출, 신용 대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 재산 다 깡통 찼습니다. 반대매매로. 최근에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완전 바닥에서 산 사람도 뭐 요새 뭐 삼성전자 동화운동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인데 제가 추천드린 날짜 이후로 최하 수익률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이런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제 끼켜봐야 완전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이 십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바닥에서 진짜 10원짜리까지, 100원짜리까지 그렇게 바닥에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몇 프로밖에 수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급락장 이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금융위기 안 오면은 그냥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금액에서 절대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매수하지 마라.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카페망장 붉은 태양인데요.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나오죠. 자, 이 500탄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듯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 난 종목을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445%, 303탄, 자, 1,660%, 335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잠재자산 대비 5토막에서 7토막 난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싹쓸이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린 날이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단한 종목도 손실 없이 엄청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박 종목을 선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을 소개를 하듯이, 자, 63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3개, 4개, 5개, 지금 기존에 옛날에 추천했던 종목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추천가,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몇 판만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입니다.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은 없는데 대박 주식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사회환원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대박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기회를 가지실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가지고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드립니다. 그 배당금이 만만찮아요. 꽤 많습니다. 자,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추천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5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 얹어서 합 750만 원. 자,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 해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매달 15일날 여러분들한테, 저 25일날 매달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는데요. 이 배당을 받으신 분은 필히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까지 배당 50%를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내용 이런 것을 포스트에다가 올려주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분들한테는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해드리고 무료 추천도 드린다. 자, 이거 꼭 이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다 귀찮다. 나는 그냥 포스터 쓰고 뭐 이러는 거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자,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동종목은 추천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 투자, 이 종목은 최하 5년 이상 투자를 할수 있는,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5년 이상, 왜 떨어지는 기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5년 이상 여러분들이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이 종목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간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종목당 추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요. 핸드폰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